자, 네, 피디님 하기 전에 네, 역순으로 질문을 좀 할까요? 네, 자, 우리 김철 씨가 소유 씨에 대한 생각. 네. 네. 많이 싫어지네요. 아, 그, 저희가, 일단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커플이 된 이유는 방송에 있어요. 네. 네, 뭐, 저희 둘이 우리 커플하자 이렇게 돼서 된 건 아니고요. 근데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제가 수근 오빠랑도 장을 봐봤고 희철 오빠랑도 장을 봤는데 장을 보는 스타일이 제가 희철 오빠랑 좀 더 맞더라고요. 아니요? 취향, 네. 아, 참? 아니에요? 아, 약간 수근 오빠는 장 볼 때 좀 더 귀찮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저희는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아, 근데 저희가 그리고 저희는 뭐 지금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 저희는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뭐 상금을 타거나 상금을 타게 됐었을 경우에. 그래서 저희도 게임을 할 때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제 수근 오빠는 정말 시청자들을 위한 약간 이렇게 너무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네. 희철 오빠랑 마트를 볼, 장을 볼 때 보면 둘이서 딱 필요한 걸 먼저 딱 얘기를 하고 우리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서로 하나씩 안 보라고 이제 오빠도 계속 저 너 필요한 거 사 이러고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 필요한 거 사러 가자고 네. 이제 끌고 가더라고요. 네. 그런 게 맞고 평소에 희철 오빠는 워낙 아시다시피 인싸잖아 핵인싸 친한 사람 인맥도 너무 넓고 죄송한 자꾸 그렇게 네, 일단 성격도 네. 너무 좋고 이렇다 보니까 네, 정말 좋은 오빠죠. 네, 네. 좋은 오빠다. 네, 희민철 씨 생각. 소유 씨 너무 좋은 여자죠.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 씨는 좋은 오빠다. 희철 씨는 네, 소유는 네. 좋은 여자다. 여기까지. 네? 네 시간 관계에서 죄송합니다. 계속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프로그램 잘 되길 바라시죠? 두 분이서 이게 하트 이거 한번 하지 않고 즐겨. 아, 하죠? 네, 네. 하나, 둘.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메인의 권리에서 그렇죠. 사실 일반인 출연자들의 네. 만남 소식보다는 네. 둘이 만나는 게 저희는 네, 핫하긴 그렇죠. 하거든요. 네. 프로그램으로 봐서는. 그렇죠? 자, 희철 씨 마저 얘기했어요. 네, 좋은 여자죠, 여기까지. 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너무 좋은 여자죠. 정말 자립심도 강하고 그리고 자리씨 네. 그리고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고 네. 힘도 세고 노래도 잘하고 네. 그리고 그 컨트롤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이끌려간다기보다는 때로는 본인이 이끌어주고 또 때로는 본인이 끌려가주고 그러면서 그 누구와도 케미를 잘 맞춰주는 소연은 정말 좋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강세피디님, 네, 상금 3방, 300만 원 이야기와 300만 원 얘기와 네.